귀여워. 내일 사랑니를 빼러 가서 가기 전에 맥주 먹고 가야 될 것 같아. 내일 치과 갔다 오면 맥주도 못 먹고 해서 오늘 먹으려고. 마지막으로 남은 먹태탕. 그래서 내 인생에 그래도 그 힘든 당신 운동실을 생각해 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너무 이쁘다. 이제 이사 가려고 하니까 다 이뻐 보이네. 날씨도 너무 좋다. 지금 사랑니를 빼서 순두부를 먹어야 돼요. 지금 이거 담은 거 찍었는데 사진 안 찍혔어. 근데 요거 코스코에서 산 건데 진짜 맛있어요. 요거 라오스 거. 이를 보호해야 하니까 차갑게 그냥 먹을게요. 그 이탈리아에서 레몬 이거 요거트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건 조금 비슷해. 에스프레소 시켰는데 이거 새로운 맛 있더라고요. 메이플 피칸 향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상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저희가 집을 샀어요. 근데 먼저 일단 한국이랑 개념이 다르게 여기는 콘도가 아파트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는 약간 주택가처럼 생겼는데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붙어 이렇게 있어요. 단지로. 약간 짧은 단지로 이렇게 있는데 요즘 한국에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다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관리비를 또 내야 돼요. 듀플렉스가 뭐냐? 보통 하우스는 그냥 하나의 집인데 요즘은 한 하우스에 있는 집을 두 개로 만든 그 집을 듀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듀플렉스를 사서 그런 하우스랑 듀플렉스는 매니지먼트 비, 관리비가 안 나간다는 거죠. 대신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관리비를 내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 관리비도 진짜 무시하지 못하는 게 저도 안 찾아본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미니멈이 500불 이상이더라고요. 평수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평수가 클수록 그 관리비는 더 내야 되잖아요. 이제 듀플렉스로 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집은 한국 가기 전에 계약을 했었고 또 저희 집주인이 이 집을 작년부터 내놨는데 주말마다 오픈하우스를 하니까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간 김에 그럼 우리도 집을 좀 볼까 하다가 그냥 오픈하우스 푯말만 보고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구경을 하기 시작하다가 좀 진지하게 보게 됐어요. 매주마다 나가서 오픈하우스를 다 보고 근데 옛날 집이어서 이제 레노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는 그렇고 그동안 봤던 집들이 제가 모아놨더라고요. 헷갈리거든요. 계속 다니다 보면 이 집이 저 집 같고 저 집이 이 집 같고 이 집을 봤었나 저 집을 봤었나 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다 모아서 어떻는지 막 그런 느낌점도 다 적어놨어요. 진짜 보다 보면 헷갈려요. 내가 여기를 갔었나 이러면서 일단 새 집을 하면 너무 좋지만 새 집이 또 GST가 붙어요. 5% 이제 정부에 내야 되는 건데 고쳐 들어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한번 구경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재밌거든요. 근데 아, 내 집을 사야 된다. 뭐를 고려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야 된다. 뭐 고려할 건 돈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 돈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정하에 보게 된다면 마음이 조금 힘들었다. 그냥 구경하러 갔을 때는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쇼잉이나 오픈하우스 다닐 때마다 사진은 제대로 못 찍었지만 아직도 주말마다 오픈하우스가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번 주말에 가가지고 몇 개 찍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듀플렉스 새 집인데 It's a brand new front and back duplex. Okay. 아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딱 그렇지. 그렇지. 45, 25 is the front unit, and then 27 is the back. 맞아. Front is two levels tall, 12 square feet. The back has 3 levels inside, 14 square feet. 비트 냉장고. 냉장고에? 응. 좀 작다. 나쁘진 않은데? 파우더룸. 이렇게 다 붙박이. 베드룸 인 세컨룸. 세컨룸은 좀 작긴 한데 나쁘지 않아. 화장실. 쭉 가면 가라지가 있대요. 하이. But yeah, you can come on in if you like and take a look, and then if you want to see that one too.
room, freezer combo, gas range, gas stove, dishwasher. There will be a microwave, they just haven't been delivered quite yet. And then, yeah, you have the power. And then there's just a little bit of storage under the stairs, but there's also the on demand hot water system on it as well. And then the whole primary area is on this.하우스 왔어요. 벌써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저기 신발이 많아. 네?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약간 리빙 이래요. 나쁘지 않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 부엌. 여기가 되게 넓다, 스페이스가. 수준이 검정색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백야드. 방이 두 개네. 투룸이네. 투베드. 여기 키친 이쪽이 되게 잘 나왔어. 크게, 그치? 레이아웃이 좋아. 아, 여기 파우더룸인가 보다. 여기에 꽃뷰가 있는데? 창가에 꽃뷰야, 대박. 너무 좋은데? 여기 베드룸이 사진이 완전. 대박이다. 스마트폰 다 이렇게 일렉트로닉으로 돼 있어서 다 위에서 나오는 거잖아, 히터랑. 그치? 집. 여기도 리걸 스윗이 있나보다. 그치? 앞인가봐. 뒤를 볼까? 뒤의 뷰도 볼 수 있잖아. 여긴 뒷집이에요. 할머니 잔디 깎는다. 여기에요. 내 미래인가? 봐봐, 여기 딱 들어오면 리빙룸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발코니 있어. 뷰는 나쁘지 않아요. 꿀육. 아, 여기 다 타일인데? 왜?
여기 방마다 전부 다 타일을 해놨어. 내용이 없겠다. 그냥 바로 식탁을 놔둬야겠다. 그치? 아 떨려. 어 날씨 너무 좋은데? 대박이다. 여긴데 가구를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다.